네, 안녕하세요. 평고충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오토메이션입니다. 키 에디터 때 설명했던 미디 CC와 개념이 비슷하지만 믹싱과 사운드 디자인에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노브가 바뀌는 모든 것은 오토메이션입니다. 트랙의 왼쪽 아래를 클릭해보면 오토메이션 창을 열 수가 있고 클릭을 해 값을 넣어주면 오토메이션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지금 해준 것은 볼륨 오토메이션인데요. 이펙터에 있는 노브도 오토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에 EQ를 하나 걸고 로우 컷을 활성화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리드와 라이트를 다 누른 상태에서 재생을 하고 노브를 움직여주면 아래 자동으로 오토메이션 노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노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주면 이런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브는 정말 모든 노브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리버브를 걸어둔 양을 조절하는 것도 재생을 한 뒤 움직여두면 아래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버브를 걸어주고 리버브를 건 양을 리드와 라이트를 모두 활성화해준 상태로 재생을 한 다음에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메이션 창이 활성화가 되면 포인트를 세세하게 조절해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W인 라이트를 계속 눌러놓게 되면 재생을 하고 노브를 움직일 때마다 오토메이션이 기록이 되니 오토메이션을 다 하셨으면 꼭 W를 눌러서 끄시기 바랍니다. W는 단순하게 녹음 버튼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불러오는 것 이외에도 내가 직접 오토메이션 창을 불러와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많은 상태에서 또 왼쪽 아래를 눌러오면 플러스 버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곳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오토메이션을 선택을 하고 움직여주면 내가 원하는 노브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소리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패널을 눌러서 소리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브를 활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를 오토메이션을 통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6을 눌러서 오토메이션 패널에서 세팅에 쇼 데이터 온 트랙을 눌러주면 이렇게 오토메이션 창에서 오디오 샘플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짧은 강의지만 오토메이션은 작편곡 믹싱 그 외 모든 작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잘 익혀두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